이솝 우화의 개미와 비둘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비둘기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작은 개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도와줘야지. 부리로 나무 이파리를 끊었습니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 이파리에 개미가 기어 올랐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비둘기야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합니다. 홍수가 그치고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사냥꾼이 그 숲에 들어왔습니다. 새를 조준으로 하여. 그런데 그 새가 비둘기입니다. 그 상황을 개미가 지나가다가 본 거지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비둘기,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가 기어올랐습니다. 사냥꾼의 다리 위로 있는 힘껏 그 다리를 꽉 깨뭅니다. 아야! 사냥꾼의 비명소리에 비둘기가 깜짝 놀라서 날아 푸투투투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솝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혼자가 아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아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감염의 두려움도 물론 우리에게 참 걱정거리고 힘듭니다. 자유로운 일상이 박탈당한 것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다 고통스럽지만 관계의 단절이 주는 답답함, 그 고통 역시도 우리 엄청나게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죠. 아,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가 않구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규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던 이 관계망이 이제 거의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만나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던 이 목회자 부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따뜻하고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힘이 돼요. 이러한 목사님 부부들을 저희 부부 1년 이상을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을. 혹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우리가 서로 간에 야 이거 끼치면 안 되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좀 만납시다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머릿속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생각이 혹시 만나자고 하는 요청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섣불리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답답하고 그리움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응어리와 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비슷한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 겪으면서 새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물건은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사람은 이제는 떠나가 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관계, 또 우리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내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관계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기에 축복의 관계다라는 것이지요. 한자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인 자.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서면서 도우면서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고 함께하고 살아가고 만나는 바로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수능시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 집중력을 주시고 컨디션을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 최선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공부가 우리의 목표 아니잖아요. 공부 중요하지만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나의 인생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과정을 잘 밟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수능 시험 때의 일입니다. 송영준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을. 그 해에 15명이 만점 맞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입니다. 이 영준이는요, 자, 김해에 있는 김해 외고를 다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같은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용으로 어찌 보면 특혜를 입은 거죠. 그렇게 입학을 한 학생입니다. 문제는 첫 번에 그 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쳤었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어요. 전체 중에서 꼴찌. 너무 실망을 하고 또 식당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홀어머니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그 홀어머니 생각에 야, 내가 꼴찌를 했는데 내가 무슨 외고를 다니냐. 나 공업고등학교로 옮겨서 빨리 기술 취득해서 면허 따고 자격증 따서 나 엄마 봉양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돈 벌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울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말이야 공부는 앞으로도 열심히 파고들어서 준비를 하면 돼. 돈 때문에 그러지 내가 장학금 알아볼게. 이래저래 선생님이 백방으로 뛰어가지고 장학금을 두 개를 이 아이를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학비가 다 해결이 되고 용돈까지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과 격려를 받고 이 아이가 죽을둥살둥 정말 공부에 파고든 겁니다. 결국 3년 후에 수능 만점의 감격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학생 평생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일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 정말 너무 좋은 우리 담임 선생님을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난 것이 내 진정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키우십니까?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시대 정신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치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죠. 이런 세상 살아간 우리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만남을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신앙이 편만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믿음을 격려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함께 손붙잡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친구들, 좋은 멘토들, 좋은 스승과 좋은 주변 사람들, 이러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위기와 어려움에서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이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혼자서는 버거운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만남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생각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세 겹줄과 같은 그런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겹줄과 같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여기도 있으십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귀한 배우자 만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딱 보기에 마음에 든다고 학벌과 배경과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덜컥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인생과 신앙이 그냥 막 엉키고 그냥 설켜가지고 눈물 뿌리는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청년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배우자감을 나에게 바로 이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쭉 데려와 주셔서 만나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성경적인 기준과 바른 신앙 안에서 내가 믿음의 지각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외모나 조건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안에서 같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나와 부합하는가,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러한 기준 가운데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시작을 하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 기도응답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야, 이거 믿고 최선과 신실의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만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붙여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꿀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은 축복으로 주는 거지만 그 축복을 내가 잘 가꾸고 유지를 잘 해나가는 것은 그건 나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참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경비 집사님께서 이 식물들을 잘 돌보십니다. 식물들을. 이분의 손에만 들어가면 막 고개 꺾고 죽어가던 이 화분의 화초들도 다 다시 생명력을 얻고 약동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근데 제가 야, 그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종종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들어가다 나가다 보면 아, 이분이 저 여러 번 봤어요. 그 물 주는 거 쫙 가지고 온 교회 화단을 다니면서 물을 쫙 진짜 정성껏. 이분이 이거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경비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식물을 사랑하고 화초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성껏 물을 주고. 여러분 화분에 화초 어떻습니까? 바람도 이게 맞아야만 합니다. 방 안에만 있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바람을 안 맞으면 햇빛도 적당량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이 화분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요 햇빛도 제대로 못 쐬고 바람도 제대로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점점 말라 죽어가는데 이 때가 되면 보면 이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얘가 여기가 있고 얘가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경비 집사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하고 얼마나 식물을 잘 보는, 잘 돌보시는지 몰라. 이게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아닙니까? 이 화초도 이렇게 돌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우리가 관계를 돌보고 관계에 물 주고 바람 쐬어주고 햇빛 쐬어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금방 관계가 다 시들어버리고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관계들이 적어도 몇 분은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팬데믹의 때에 그분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로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인간관계에 정말 신경 쓰시면서 관계를 잘 가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름다운 축복의 꽃이 활짝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 거품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관계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다다익선이냐,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사람 가려 사겨라. 그거 얘기하신 말씀이지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축복이 되는 이런 만남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건 성경에 지금 나온 것처럼 진짜 형제보다도 더 나은 관계죠.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내 곁에 두면 둘수록 이 해가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 그의 교활한 친구 요나답의 관계가 아닙니까? 암논은 요나답의 악한 꾀에 꼬드김 받고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복 여동생 인생을 망치고 나중에는 자기도 목숨을 보복으로 잃고 맙니다. 만약에 암논이 요나답과 같이 비열하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나쁜 친구를 곁에 두지 않았다면,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면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만나면 만날수록 해가 되는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만 만나면 참 이상해요. 내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 생각은 다 떠나가 버리고 세속적 생각으로 꽉, 세상적 생각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혹은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존엄성이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상처가 너무너무 계속 쌓입니다.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계시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애들하고 놀아주는 일이나 뭐 가정생활이나 배우자도 그냥 팽개쳐버리고는 술자리 열리면 술자리 가고 무슨 동호회다 그러면 동호회 쫓아다니고 친구들 모인다 하면 그냥 오밤중에도 달려나가고 하여튼 정신없이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는 것에 완전히 정신 쪽 빠져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속하는 만남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관계를 지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아, 앞으로 내가 계속 만남을 이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반면에 무심코 만나고 있었지만 사실 안 만나도 되는 뜬구름과 같은 그러한 무의미한 관계가 있지는 않았는가? 그 2년 동안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걸 한 번쯤 생각하게 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 상황이 놓인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에 끼어있는 거품, 이걸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낀 거품, 즉 부동산 버블, 금융에 낀 금융 버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확확확 올라버리니까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냥 거품이, 버블이 확 꺼져버리면 이거 빚지고 주식하고 그냥 빚져서 그냥 이자 엄청 내면서 부동산 구입한 사람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관계 버블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나의 인격, 내 삶의 태도, 나의 자아상, 심지어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관계 버블이 이게 덮어버리는 거죠.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쉽지 않아도 기도 가운데 이 관계의 버블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필요하면 손을 대어 이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가 합니다. 어떤 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영적으로 혹은 여러모로 데미지와 손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관계를 그냥 무겁게 얼떡얼떡이면서 끌고 가요. 왜요? 이유를 물어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 같은데 이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나라도 안 만나주면 그 사람은 혼자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선한 마음인데 지혜롭지는 못해요. 내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약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승무원이 앞에서 가지고 뭐 안전벨트, 뭐 구명조끼 이런 거 착용하는 방법을 쫙 설명을 하고 만약에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막 밑으로 갑자기 급강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면 기압이 확 떨어져서 이 호흡이 곤란할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착용시켜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새끼도 먼저 얘를 씌워주려고 막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아이 씌워주려고, 그 사람 씌워주려고 하다가 기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호흡이 불능 상태가 와서 내가 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 거지요. 먼저 그래서 내가 쓰고 내가 호흡을 하고 맨정신으로 그 다음 이 아이를 씌워주는 것이 이게 순서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단단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깔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라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므로 내가 먼저 준비되기까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나의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어떠한 외적인 말을 들어도 충격을 받아도 인격 모독을 받아도 내가 이제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시간을 가지고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탄탄해지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팬데믹 이전에 내 인간관계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이 관계의 버블 문제를 딱 하나님과 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한 지금 우리가 관계에 대하여 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차원의 부분이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관계,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으로까지 나아가 그분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상에서 영원까지 그 어떠한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심지어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그럼 이것은 더 귀한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우리 4부 예배는 이제 젊은이 예배가 아닙니까? 젊은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기도가 너무 인상적이고 깊은 울림을 줬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 청년의 기도는요 사실상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모든 부정적인 면을 다 상쇄해버리고도 남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심지어는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그래도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야야야 종 일로 와봐, 야 부하 일로 와봐, 종이나 부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나 부하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 정말 황송할 따름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나 부하가 아니라 뭘로 부르신다고요? 친구로 부른다.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는 뭘 뜻합니까?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 친구는 세상 친구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등을 돌립니다. 떠납니다. 배신도 합니다. 그 유명한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거죠. 그 제목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인간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나를 떠나가도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시를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심지어는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부모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어도 주님은 오히려 다윗아 내게 와라,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윗을 꼭 안아서 그를 생명사계 속에 지켜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미혜 집사님께서 이 영상 간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 빠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너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수요일에 암 전문의이신 이병욱 교수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인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남자가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펑펑. 그러면요 그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 마음속으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대요. 병우가 여기서 회복이 되거라. 그리고는 그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기 전에는 지옥 같고 눈물이요 한숨이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미치겠는데 예배 나와서 울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다시 그냥 어디서 생기는지 힘과 용기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달려갈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에 쫙 해가지고 결국 1등으로 수석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그냥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저 좀 붙잡아주세요. 그냥 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야 다가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 때렸던 베드로마저도 찾아와 주셔서 나 너의 친구야 다시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사도의 직분 맡겨 헌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받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느 성도의 일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교통체증이 심하다. 오늘은 돌아봐야 할 곳도 많은데 말이다. 다른 때 같으면 교통체증은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애들의 짜증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순간 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주신 복된 선물로 허락하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렇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가 진정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 코로나의 기간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괴로울 때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구주이시고 그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주를 보라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어떠한 관계를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혹여나 그 관계 속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탄나고 그 관계를 가지기만 하면 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아상이 붕괴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차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참 안타까운 관계가 또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관계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나 더욱더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듭니다 팬데믹의 기간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 마음과 심령을 주관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